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축구화 중에서 지금 제 앞에 여러 가지 축구화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축구화들 대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인조 가죽 축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18년 10월 경에 그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유명한 축구 콘텐츠 동영상 제작하는 곳이죠. 올드에프츠 쪽에서 뭐 축구화의 해부학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축구화 여러 가지 소재에 따른 특징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제 그런 안내를 하는 이제 그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분류를 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천연 가죽, 그 다음에 인조 가죽, 그 다음에 이제 니트 타입,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조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그렇게 축구화를 분류를 하려 그러면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은 이제 완전히 다른 소재이니까 그 인조 가죽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인조 가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그 천연 소재가 아닌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올드에프츠 쪽에서 인조 가죽과 니트를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분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인조 가죽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섬유로, 그러니까 파이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니트라는 게 서로 다른 각각의 소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인조 가죽과 니트는 동일한 소재를 가공한 형태를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소재 자체는 같은 거예요. 매트리얼은, 파이버 매트리얼이. 여기 있는 게 지금 아디다스에서 만드는 컨트롤 스킨인, 이게 프레데터의 컨트롤 스킨이죠. 그 다음에 이게 F50인데 여기는 이제 그 스피드 메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네메시스는 뭐 어질리티 360 밴드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밴드에이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요 F50 아디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프린트 프레임인가요? 스프린트 스킨인가? 뭐 그런 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니트로 차지는 하이브리드 토치죠. 하이브리드 토치고 에이스는 요 프라이미트 버전이 이제 플러스 버전에서는 그렇고 그냥 일반 뭐 16.5 이런 버전에서는 뭐 16.1 이런 버전에서는 이게 컨트롤 웹이라고 좀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 나이키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마지스타가 있는데 여기 전형적인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나이키에서 만든 그 저 니트 타입 제품이죠. 플라이 니트. 그 다음 여기는 이게 하이퍼 베놈인데 하이퍼 베놈은 복잡하죠. 플라이 와이어 들어가 있고 플라이 니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그 폼패드가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마이스트리죠. 마이스트리는 아마 이게 마이스트리가 칸가라이트인가요? 칸가라이트인가 아마 사용됐었을 거예요. 칸가라이트 아니면 KNG100인데 그런 소재고 팬텀은 뭐 360 플라이니트죠. 360 플라이니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조 가죽 축구화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좀 이게 좀 웃긴 게요. 왜 축구화들 브랜드들이 아디다스든 뭐 나이키든 왜 인조 가죽을 사용하게 됐냐는 거예요. 인조 가죽을.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다가 뭐 소가죽, 돼지 가죽, 소가죽, 뭐 칸가루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갑자기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게 됐냐? 인조 가죽이 축구화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친환경 문제예요. 환경관 단체들에서 발생한 친환경 문제고 캥거루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도살이 되는 캥거루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캥거루 보호, 그러니까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90년 되겠죠. 90년대 아주 거대한 그런 환경의 친환경 물결이 일어나죠. 뭐 그린피스 단체라는 것도 옛날부터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부상을 하게 되고 아주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요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하나 포함이 되죠.
대표적으로 지금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면 그 유니폼 랩 만들고 있는 레플리카 중에서 이제 그 해양에 떠다니는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만든 걸로 만든 게 이제 그 파리 저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친환경 쪽으로 이제 에코프렌들리 쪽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축구화도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조 가죽을 개발을 했는데 인조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조 가죽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각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죽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축구화의 가죽은 캥거루 가죽이었기 때문에 그 가죽을 그러니까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찾는 게 각 브랜드들의 그 뭐 이제 숙제였죠, 숙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제 그게 되고 찾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 무슨 뭐 KNG100이 테이지니 뭐 나이키 스킨이니 뭐 칸가라이트니 플라이니트니 뭐 온갖 소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축구에서 인조 가죽이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에서 구현이 돼야 됐던 거는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캥거루 가죽 갖고 있는 내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연성, 세 번째는 이제 낮은 물 흡수력, 그러니까 습기를 적게 흡수를 하고 빨리 건조시킬 수 있는 그 세 가지 능력이 필요했었고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이제 소재들을 찾다가 나이키에서 이제 먼저 사용을 하게 된 게 이제 일본에 있는 테이진사가 만든 소재들이죠. 그게 이제 나이키 축구화에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 처음 들어가는 모델이 2000년에 발매됐던 토탈 에어준 90 그 모델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 축구화에서는 이렇게 인조 가죽이 2000년 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중에 하나인 인조 상어 가죽이라는 게 있어요. 인조 상어 가죽. 그 인조 상어 가죽을 육상 스파이크에 먼저 적용을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인조 상어 가죽이 굉장히 가볍고 얇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소재인데 그 예를 들어 상어의 실제 스킨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인조 상어 가죽은 되게 괜찮았었고 특히 1984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로페이스 운동화 이 마이크로페이스 운동화에 사용된 여기 있는 이 소재가 이 인조 상어 가죽입니다. 지금도 만지면 아주 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거지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얇고 그 자체가 근데 이 1984년에 사용됐던 이 인조 상어 가죽이 아디다스에서는 비교적 많이 뭐 펜싱화 같은 데도 사용됐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종목에 사용이 되는데 이 사용되고 나서 축구화 쪽에선 아디다스가 먼저 손을 대진 않았었어요. 대진 않고 있는데 푸마에서 먼저 1990년대 초 제 기억으로는 그 초입니다. 그 초에 푸마에서 그 케블라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발매를 해요. 케블라 소재. 근데 그 케블라 소재가 그 축구화에 사용이 되는데 케블라는 굉장히 거칠거든요. 소재 자체가. 근데 그 푸마에서 그 제품을 발매를 했고 그 뒤에 그 제품 그 필라에서 또 1998년에 케블라 소재를 사용한 축구화를 발매를 해요. 아마 그 전에 나왔던 뭐 푸마 제품을 연구를 대상을 했는지 모르죠. 물론 그 당시는 좀 소재에 대한 이제 획기적 변화를 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험을 하던 단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출시는 못했고 그 모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제품이 계속 나오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필라의 그 파시노? 파시노라는 제품인 그걸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제품이 당시에 일본의 나카다 히데요시와 후안 세바스찬 베론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가 베론이 신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나카다가 당시에는 98년 월드컵 당시 미우레 가즈라든지 나카다 히데요시가 워낙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 제품도 한국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물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90년 초에 나왔던 푸마는 제가 우연찮게
당시 이제 푸마가 우리나라에서는 몬테로사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푸마를 지금은 이제 독일 본사가 직접 들어와서 한국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몬테로사의 그 푸마 본사가 한남동의 구건구 단국대학교 그 근처 자리 사거리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를 가서 그 지하에서 샀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니까 아마 그게 이제 9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3-4년 정도 됐을 때 그때라고 예상이 돼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인가 아니면 4년 정도에서 이제 그 제품을 두 개를 FGSG랑 다 샀을 거예요. 제가 다 사서 근데 그게 케블라고 이제 밑에 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축구화인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케블라 축구화는 뭐 신지는 않은데 워낙 이제 표면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인조 가죽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파이버 회사가 그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파이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무나 잘 그러니까 나이키의 테이진이라는데 테이진은 일본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기업의 또 대표적인 회사가 토레이라고 있죠. 토레이라가 있고 토레이가 있고 그 토레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니클로 때문에 유명해요. 왜냐하면 히트텍 제품이 이제 토레이 통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듀퐁이죠. 듀퐁 이 세 회사는 다 화학 회사예요. 화학. 화학 회사이고 화학 섬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인조자 인조가죽은 기본적으로 그 파이브 회사에서 만드는 가는 섬유. 근데 가는 섬유인데 이 가는 섬유를 캥거루 느낌으로 하듯이 이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의 그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뭐였냐면 이제 기본 요소가 뭐냐면 하이 스트렌즈예요. 그러니까 고장력. 고장력이 되어 있고 그 고장력을 기반으로 한 소재들인데 예를 들면 니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섬유를 직조하는 거지 이 자체가 상표명은 아니에요. 제품명은.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 이 플라이니트나 이 뭐죠? 이 프라이미트나 플라이니트 같은 거는 상표명은 아니라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 소재를 써서 축구에 넣고 나서 이 상표에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이 자기들이 그 개발한 거라고 네이밍을 한 게 이 프라이미트라든지 이제 플라이니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원래 이제 원사를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이 원사를 가지고 이제 축구화를 만들면서 이제